제가 요즘 일찍 일어나고 있는데, 아, 밤에 요번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짜자잔. 메스티나 메스틱 시스 아워스 앰플이라는 건데요. 이름답게 6시간 만에 기미, 잡티, 주근깨 막 이런 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엄청 휴대성이 좋아서 들고 다니기에, 여행 다니면서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쓰기 좋은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도 되게 좋아. 바르는 순간 굉장히 촉촉합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발라봤는데 사실 밤에 바르는 게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좀 이따 바르고 내일 아침에 모습도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하고, 제가 요즘에 고민인 게 약간 여기 눈가 주름, 그리고 이런 주근깨가 갈수록 진해지더라고요. 이런 걸 6시간 만에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딱 맞는 화장품이 아닌가. 제가 잠을 못 잤다 했잖아요. 이 앰플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앰플처럼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볼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눈가나 팔자주름, 뭐지? 수분감도 좋고, 피부가 쫀쫀해지는 타입의 앰플이어서, 이렇게 팔자주름이나 눈가주름 고민 있는데 딱 발라줘도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크림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해야 되나? 이 아침에 저처럼 지금 막 피곤해 쩔어서 일에 있는데도 약간 저를 좀 회복해주는? 눈가에 붓기도 살짝 빠진 것 같아요. 확실히 눈 뜨는 게 조금 편해졌어. 이렇게 톡톡톡톡. 저 피부 좋아 보이죠? 이거는 아이소이 장수진 수분크림이라고 거의 다 썼어요. 저 입원했을 때 이걸로만 진짜 버텼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때 원 플러스 원 하길래 제 돈으로 산 제품인데 되게 라이트한 제형의 수분크림이에요. 근데 수분감이 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저는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회사 갈때 귀찮으니까 선크림 발라주면 끝입니다. 이거 어젯밤에 머리를 감아서, 제 요즘 운동 다니느라 머리를 자극감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은 감지 말고 한 번만 감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원래 두 번씩 감고 이랬는데,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주고 이제 머리 감아놓은 거를 그냥 머리카락 한번 빗어주기만 할 거예요. 제가 아침에 약도 먹어야 되고, 요즘 PT를 받는데 식단을 보내야 돼서 이 감자 두 개를 먹어주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딸이 유치원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몇 시지? 감자 한 개가 더 남았는데 식사와 함께 약을 먹으라고 돼 있어서. 기술을 더하니까 미래를 키우는 일, HD 현대에겐 참 활기찬 일. 현대. 일로 와, 우리 가야 돼 빨리. 유치원 가야 돼. 뭐 살찐 양 말고. 녹초가 됐어요.
딸기 보내주고 출근하고. 그렇지, 천천히 모아주고. 아이 좋아요. 둘, 최대한 많이. 어, 잘한다. 셋, 업. 무릎 열어주고. 둘, 셋, 좋아요. 셋, 업. 허리 다 붙여놓고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하나, 둘, 셋, 업. 둘, 내려올 때 좀 더 천천히 올라갔을 때 무릎 다 안 필 거예요. 네. 저 오늘 PT 받고 와서 지금 너무 찝찝해서 바로 씻었거든요.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래서 아까 제가 아침에 이거 바르고 갔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촉촉하다 느껴졌고, 특히 여기 저는 눈가 주름이 진짜 많이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눈가 주름이 아까 제가 중간에 확인해보니까 되게 그 주름이 자잘했던 게 조금 팽팽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한 번에 뭐 그러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데 좀 주근깨가 요즘에 진했어요. 근데 그런 주근깨가 좀 한 번 옅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1회 사용만으로도 6시간 만에 기미, 잡티, 주근깨 이런 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고, 실제로 밤에 사용하고 나면은 조금 더 그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광이 나고 촉촉하다고 해요. 저 이걸 일본에서 산 산리오 머리띠인데 흘러내리지도 않고 진짜 좋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발라주고. 이게 보니까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핫한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밤에 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바르고 나면 쫀쫀한 느낌이 드는데 흡수가 빠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이크림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로 아이크림을 대처하면 돼요. 너무 좋아. 딱 제가 원하던 제품이에요. 특히 이 눈가 주름. 그리고 특히 이 눈가는 얇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하기엔 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제가 찾던 제품이 이런 제품이었어요. 요즘 여기가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그리고 저 아까 여기 아침에 팔자 주름 심했는데 사실 이게 막 주름을 펴준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주름이 펴진 듯한 느낌? 뭐지? 너무 좋은데? 이거 기미 잡티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주름에도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쫀쫀하거든요, 제형이. 그리고 전혀 막 이걸 써서 건조함이 오래 지속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입가 주변에도 수분이 부족하면 어두워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번 손으로 살살 톡톡톡톡 두들려줄게요. 저 따로 크림 안 발랐는데도 벌써 피부에서 광이 막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밤에는 이걸 발라줘요. 맥스 클리닉 타임 리턴 멜라토닌 크림. 이거 옛날에 선물로 주신 건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진짜 최적이더라고요. 제가 벌써 30살이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영해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밤에는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주고 잡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주름이 덜 생긴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저의 나이트 케어는 끝이 났고요. 지금 집을 치워야 돼서 빨리 저는 집을 치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 가려고 일찍 좀 일어났는데 어제 그 식스하우스 앰플 바르고 잤잖아요. 뭔가 확실히 이런 잡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조금 연해진 것 같은 느낌? 기미 주근깨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